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월 28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현재 빅스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성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공포성 지수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같이 알아보고, 자, 현대차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10년 만에 뭐 협업이라고 하는데 그 협업이 바로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더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오늘 같은 시장은 섭섭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주식 시장에 또 참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뭐 이런 시장도 있나 싶은 또 생각도 또 드실 것 같고, 제 주변에 또 주식하는 제 지인들도 뭐 오늘처럼 이렇게 또 하락을 맞게 되면 또 반성을 또 많이 하는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아, 시장은 너무 얕봤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만 좀 봐왔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상당히 낯설게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목표한 바에 대한 수익률까지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없고, 또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하락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섭섭할 수 있죠. 뭐 시장이 그러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 이런 시장도 있구나. 아, 이런 게또 하락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저 고가 권역에서 진입을 하시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 주린이 분들 많으신데, 자, 다음부터는 또 오늘 이런 하락을 또 봤으니까요. 다음에 접근할 때는 좀 더,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하락했을 때 한번 사보자, 그런 생각을 또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시장을 또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한 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1.7%, 그리고 코스닥은 또 2.5%가 하락을 했고, 자, 환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였어요. 환율이 지금 1,11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되죠. 환율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방향성을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방향성 말고 한 번씩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때 출렁출렁거릴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강세 기조로 꾸준하게 내려갈 때 크게 시장 자체 신경을 안 쓰고, 워낙 약세 기조로 꾸준하게 상승할 때도 시장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방향성이 예측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 가장 무서워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빠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오를 때 시장은 무서워하거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밴드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황스러워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장이 지금 환율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기축통화, 바로 달러화가 뭔가에 대한 강세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화에 대한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달러화에 대한 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달러화, 이 기축통화에 대한 매기세가 쏠렸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났었느냐? 바로 빅스 지수에 대한 상승으로 우리가 그 요인을 또 찾아볼 수 있고, 시장이 그만큼 경기 회복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빅스 지수 차트인데요. 우리가 3월 달, 엄청나게 올랐죠.
뭐 빅스 지수가 88포인트까지도 상승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뛰었던 것이 그때 코로나 사태 때 뛰어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줄었습니다.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변동성 지수가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튀기 시작했는데, 원인을 좀 찾아본 다음에 일단은 경기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빅스 지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이 꾸준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가 평상시 대비가 약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많거든요. 실업수당 청구권이. 이 정도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단 면역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고 백신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 떨어지고 경기 회복도 더디기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함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빅스 지수가 좀 상승했다 봐야 되고요. 그럼 현재 이 빅스 지수가 차트적인 부분을 해석했을 때는 한번더 슈팅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또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에요, 지금. 돈을 그만큼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러면 오늘 밤 시장에서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장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밤에 대한 미국 증시는 중요하다. 반등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협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좀 빠지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뭐 이런 거 빠지는 거야. 하루 이틀 일입니까?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앞으로 추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까를 예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제 10년 만에 삼성과 현대차가 손을 잡는다.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다. 어떤 부분이었냐? 바로 디스플레이가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거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사이드 뷰 카메라, 한마디로 백미러 보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러면서 지금 첫 전기차다. GMP를 기반으로 한첫 전기차다. 현대차에서.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삼성을 정혜선 부회장이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도 7월 달에 현대차에 방문했었다. 자, 여기에서 그때 언론 보도가 뭐가 나왔었냐? 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한국경제TV에서, 아, 이게 배터리에 대한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디스플레이, 바로 OLED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비주얼 콕핏이라든지, 여러모로 계기판, 그리고 사이드뷰, 그리고 백미러 관련해가지고, OLED를 많이 탑재를 하는, 글로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댓글로 요거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지금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했던 말이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때 효과 쳤던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2018년도에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에 대한 해당 OLED를 제공한 바 있다. 경력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걸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OLED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현대차는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라는 거.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협업을 시작을 하면서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류 기업인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더 좋은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보여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OLED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OLED가 다방면으로 한번더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OLED 시장을 눈여겨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계가 뭐였냐면, 우리가 폴더블이 계약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이 지금 폴더블 시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폴더블이라는 것에 대한 글로벌 표준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 업체들 뒤에서 따라오면서 대신에 이 폴더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장비 납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OLED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2021년도고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연기됐던 부분이 2021년도에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2021년도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1년도에 LG에서는 바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부분이 나타났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로 이 OLED 관련주가 주가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대한 협업 얘기는 이 OLED 장비주들,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발주가 밀렸던 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상당히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자,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배당에 대한 이슈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주가는 이제 좀 빠졌습니다. 뭐 결국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일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주가를 본다면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기금에 꾸준하게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쉽게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로 포지션 변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지금 상황에서 매도가 좀 더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96,800까지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하락까지도 우리는 뭐 평범한 하락이다라는 부분 안에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은 과하게 좀 빠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요. 저는 오늘의 하락은 조금 과했다라고 보고 내일 시장에서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상단에 있던 이 20주 21선 자체가 일부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87,000밴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기력하게 시장에서 3일 동안 빠져내려왔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대한 수익률 오른다 빠진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분위기가 3분기에 있는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어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1분기까지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도 실적이 조금씩 내려갈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87,000원 정도까지에 대한 반등 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96,000원 밴드까지에 대한 반등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현대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최근에 조금 빠졌어요. 하지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현대차가 지금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신 이제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 일부 저항은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25만원대가 지금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상단 자체는 이제 25만원대를 부근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막혀 있다고 봤을 때 하단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럼 하단에 대한 지지를 봤을 때는 자, 여기에 대한, 자, 지금 23만 5천원부터 시작해서 하단에 있는 21만원 선까지 이 갭을 전체적으로 메꾸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 요 사이에서에 대한 반등을 상당히 붙여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현대차, 기아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등 자체가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26만원대, 25만원대까지는 반등을 한번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이 23만원대부터 21만원대까지에 대한 하락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더 저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상반기에 4월달, 5월달 또다시 뉴딜펀드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기아차도 조정이 좀 나오는 양상인데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갭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앞에 있던 이 양봉을 일정 부분 메꾸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하지만 이 봉을 깨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이런 봉들이 차트에서 어디서 나타나는 봉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원 시스템을 보시면, 자, 앞에서 이런 돌파를 하면서 세력봉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양봉 자체가 윗꼬리가 길더라도 세력봉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그 자리를 오히려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 봉에 대해서는 세력봉이라고 판단했을 때 지지 자체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기에 대한 조정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타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고 보자 말씀도 드리겠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그래도 붙여내는 모습인데, 자,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자체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갭이 한번 크게 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30만 원에 대한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추세를 어떻게 해서든 돌려낼 수 있는, 일단 내일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현재 8만 8천 원 정도까지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OLED 관련주들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OLED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되는 기업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납품되는 기업들 나눠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두 가지 중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만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나 또는 피롭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 부분 자체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만 포함되고 LG 디스플레이는 없는 기술이에요. 그 부분은 공정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 납품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인 TFT에 대한 공정을 먼저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이제 OLED 관련돼서 후공정 그리고 소재까지 나와 있는데, 요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대부분 다 최근에 이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LG 디스플레이 쪽이 좀더 바닥권 조금씩 올라오는, 지금 최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4,000원, 15,000원대 공략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다른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더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에 대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은 우리가 기업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 뭐 야스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현재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이 야스 같은 경우에도 대형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하방이 상당 부분 경직되어 있는 자리라고 좀 보는 거고요. 자, 최근에 이제 선익 시스템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우리 방송 추천주기도 하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에서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지금 요 상한가는 깨질 수 있는 상한가는 아니에요. 무조건 이 봉은 지지가 되면서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봉이라고 본다면, 자, 이 선익 시스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동아일텍 같은 기업들도 바닥을 다지고 바뀔 수 있는 현재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함께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또 봐야 되는 것이 주성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하단에서 횡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반도체 업황과 함께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추세가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는 양상이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KC텍 지금까지 했던 건 다 LG 디스플레이 바 관련주입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 현재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쉬어가는 과정인데 여기 좀 더 붙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바코도 있겠고요. 아바코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지금 바닷권역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베셀 이런 거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있겠고요. 자, 엔비니아 이것도 조금 지금 현재는 좀 잡주가 되어버렸는데 변화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DMS나 또는 이제 ICD 같은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ICD도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많이 빠졌었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바뀔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지금 이 ICD는 캐논 독기사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해에 대한 주가 변화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뭐 오닉 IPS라든지 이런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다 봐야 되는 부분, SFA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그 지금 현재 이 OLED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주들 안에서도 검사 장비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검사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2차전지 검사 장비와 함께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검사 장비 관련 주들도 바닥에서 바뀔 수 있는 흐름을 눈여겨보자. 지금 당장 오를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또 저렇게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시세를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최근에 또 강하게 또 시세를 붙여서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는 마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 또 큰 성과 보이지 않겠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현재 여기 공정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들은 예전에 제가 유료 교육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런 것들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제가 그 매일경제, 뭐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까지 다 수익률 1등을 찍고 지금 이제 한국경제TV에 왔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 사소한 것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입 안내는 1599-070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셨다시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점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면 단기, 그리고 중장기면 중장기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고 난 다음에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9-0700이나 또는 원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 023490-4646번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자, 2월 1일부터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상 전에 할인 이벤트로 원의 홈페이지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화번호로 1590700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